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시내 물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구에서 시내를 하면 동승로입니다. 동승로 바로 옆 교동에 정말 괜찮은 물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고 금폐율 80% 다 찾아먹은 물건이고요. 대구시는 올해 5월 이후에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450%로 내린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기존의 용적률이 1300%였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용적률 하향 조정해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 250%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상업지역이 그래도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메리트가 아직 존재하는 지역이고 또 교동 주변은 동승로, 기금속거리,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동아백화점 등등 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 속해 있어서 공실 걱정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심상업지역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는 다가오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고요.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죠. 땅을 살 때 도로와 철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 소개하면서 웬 땅이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땅을 같이 매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번은 주변 지인분들께 땅 한 번이라도 사보셨어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는데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용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땅을 사보신 겁니다. 그리고 다가구 건물이 노후가 오면은 오히려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건물은 노후가 와도 땅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 투자하느냐 건물에 투자하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토지와 건물 모두 투자하면서 월 수익도 볼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1과 3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변으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점은 서울 출장이 많은 분들도 일생활권 KTX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임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역 주변으로는 이미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벌써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많고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위치도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여드리지 않고 지도와 도면 그리고 로드뷰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건물 지을 때부터 봐왔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건물이 또 똑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신축공사가 한창일때 그러니까 준공나기 전에 매매를 제가 했었습니다. 두 동을 같은 건축주분이 지으셨고요. 그럼 건물 위치와 도로 여건 도면 등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위치입니다. 위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좌측으로 이제 대구역, 여기가 대구역사입니다. 대구역사면서 이제 롯데백화점이 이제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로역.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이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동기금속거리, 교동시장, 교동먹거리타운, 그리고 교동전자거리, 여기도 이제 전자관이 저기 북구에 생겼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전자거리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대구광역시청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대구시 바운시청이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은데 대구시청은 이제 2025년 발소구 쪽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더라도 여기 땅이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호텔 그리고 이제 CGV 그리고 지하 상가가 여기에 중앙로역으로 지하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도 밑으로 가보면은 여기가 이제 동승로가 있죠. 동승로 바로 밑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동승로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백화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제 중앙로역에서 한 코스만 내려오면은 바늘땅역입니다. 바늘땅역은 이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제 지하철 2호선 교차역이 되고요.
더블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구 통신골목이라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통신골목이고 동순로 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쭉 되어 있고 여기 다 동순로 거리예요. 여기가 이제 대구 시내 최고 중심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금속 거리가 이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이제 대구 동승로죠. 동승로 한복판 대구 백화점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 여기가 한복판이에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직장인들 이쪽에는 이제 거의 100% 이제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주거가 안 됩니다.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이제 많이 그 살고 있어요. 임차인들이. 자,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깔끔하죠? 제주석, 아크릴, 그리고 이제 대리석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신축처럼, 신축처럼 깔끔합니다. 아직까지. 도로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도로 6m 접하고 있습니다. 통과도로고요. 자, 건물에서 바로 몇 걸음 안 나가면 여기 도로변입니다. 제가 로드뷰를 이용해서 도로변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도로변이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비금속 거리 그리고 이제 동성로 가는 이제 길목이 저 이쪽에 있는데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도보 몇 걸음이면 뭐 바로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안심기갓길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안심기갓길도 있기 때문에 세자분들 왔다갔다 할 때 CCTV가 굉장히 이제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기갓길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번개시장이고 바로 우측에는 여기 이제 꽃도매 시장이에요. 꽃도매. 이제 굉장히 큰 꽃도매 시장이 여기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쪽에 가시면은 몇 걸음 안 가시면은 도보 뭐 3분 거리에 여기에서 출발하면은 도보 3분 거리에 이제 대구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가면은 이제 교동내거리 그리고 동인내거리 바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대구 가장 대표 이제 도로죠. 신천대로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서 지도로 거리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집에서 이제 도로까지는 보시면은 약 100m 1분 정도 소요되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100m 걷는 속도가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구 백화점, 대구역이죠. 대구역까지 이제 500m입니다. 500m 이제 7분이라고 나오는데 한 5분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중앙로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앙로역까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가면은 총 거리가 635m입니다. 635m 9분이라고 나오는데 뭐 6분 내지 7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로드뷰로 이제 건물 현장으로 이제 가서 상세 내역 그리고 이제 뭐 주차 내지 건물 개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건물 앞에 이제 왔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주차 뒤쪽으로 이제 4대 가능하고 앞쪽에는 이제 주차선이 이제 끄어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차 한 대가 이제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요 한 대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이제 4대, 앞쪽으로 이제 4대, 총 8대로 이제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측으로 가면은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바로 뒤쪽으로 이제 또 원룸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물 개요 및 이제 상세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다시 설명해 가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는 없습니다. 이제 원룸 4개, 풀룸 7개, 3룸 4가구, 총 15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62제곱미터, 구단위로 79.4평,
건물 면적은 446제곱미터, 구단위로 135평. 건축 연도는 2014년 7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14억 5천만원, 융자 4억, 보증금 3억 9,100만원, 인수가는 6억 5,900만원, 월 수입은 449만원, 은행이자는 120만원, 은행이자 공제하고 월 순수익이 32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1층은 이제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룸 한 가구, 그리고 주차 8대, 이제 계단실, 이렇게 이제 도면상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자, 2층 도면 보시죠. 자, 2층은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층 도면 보시죠. 3층에는 이제 원룸 한 가구, 투룸 세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이제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층 도면 보시죠. 4층은 이제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총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요 인근으로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나가면 이제 교동 4길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 가면은 이제 아까 지도상에 이제 보셨다시피 오버텔이 나와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물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롯데 시네마, 롯데 뭐 CGV 교보문고, 그리고 건너편에도 이제 CGV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구 시내 한복판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요 인근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힐스트리트 동인 센트럴 파크라고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약 3년 후에 이렇게 4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지도를 잠깐 이동해서 대구역 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대구역 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2023년 10월 예정이고요. 자, 여기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이렇게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자, 이 방도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교동 전자거리 뭐 있지만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언젠가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산업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향 조정되더라도 용적률 450%이기 때문에 뭐 주거 지역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로드뷰로 돌아가서, 자, 기금속 거리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기금속 거리라고 말씀드렸고, 교동시장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교동시장이에요. 교동시장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코로나가 아마 이제 끝나면은 예전처럼 유동인구가 굉장할 겁니다. 자,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기금속거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구 역사가 위치해 있는 이제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기금속거리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쭉 뻗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성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로 쭉 직진하면은 아까 지도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대구 시내 한복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로드뷰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이제 주거 지역이 아니고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100% 뭐 거의 90%는 이제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고요.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앉아 있는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가구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집은
한 후에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뭐 안 바라보더라도 요 집은 현재 다가구주택이 없는 단계로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구 중구 교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 중인 분들은 공실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인근으로 저희들이 매매를 약 30여 곳을 이제 매매를 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 해본 결과 주인분 말씀대로 전혀 공실이 뭐 생기지 않는 동네고, 이미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수가 6억 5,900입니다. 6억 5,900인데 매매 금액이 절충이 되는 관계로 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를 공제하고도 총 330만원 가량 나오는 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